늦은 오후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이 지역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양은 98톤에서 100톤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저 혼자가 15톤을 배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 끝까지 다 갈 겁니다. 쓰레기 종량제와 분리수거제 실시 이후 음식물과 생활쓰레기가 잘 분리되고 있는 편이지만 최근 들어 부쩍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먹지도 않고 버린 음식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보십시오, 이거. 아이고. 그래, 아까우니까 비둘기라도 주던가 짐승 주는 게 낫지. 3년째 음식물 쓰레기 수거 일을 하는 한사원 씨. 언제부턴가 쓰레기통을 뒤져 도대체 뭐가 버려졌나 살펴보는 습관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버려진 음식도 요즘 들어 부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이 사서 그렇겠지요. 뭐 질려서 못 먹든지 대량으로 사지 말고 좀 물 많고만 사시면 아마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식물 쓰레기는 처리하는 과정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종합 폐기물 처리 시설인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의 직매립이 법적으로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나 사료로 재활용하거나 별도의 설비를 갖춰 자원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요한 핵심은 이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설비고요. 네, 동대문 환경자원센터에서는 음식물을 단순히 처리하는 개념보다는 이를 자원화해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공정을 채택한 설비입니다. 이곳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에서 이물질을 선별한 후 혐기성 소화조에서 30일간 숙성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바이오가스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음식물 쓰레기를 가스로 전환하는 비용이 외국보다 더 많이 든다고 합니다. 외국 음식 같은 경우에는 그 빵류나 이런 게 좀 많아서 간단하게 이렇게 건조를 해서 바로 소각을 시키면 괜찮은데 저희 나라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염분도 많고요. 염분이 거의 한 40% 이상이 되고 있고 또 습기를 좀 제거해야 되고 하는 그런 중간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처리 비용이 외국에서보다도 한 30% 이상 더 든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곡물 요리가 많은 우리 음식 문화는 마른 요리보다 염분 함량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염분을 제거해야만 에너지화할 수 있어 이 처리 과정 또한 상당한 비용이 소모되고 있죠. 그렇다면 대체 왜 음식물 쓰레기는 나날이 줄어들지 모르는 걸까요? 대형마트에서 만난 변경원 씨 가족.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온 가족이 장을 보러 나옵니다. 어떤 거? 그게 어떤 뭐야? 동진이 골라. 동진이 뭐 먹을 거야? 아니면 어떤 거? 이거? 이거 진짜 이거 먹고 싶은 것도 사고 싶은 것도 많은 아이의 호기심에 간식거리는 필수 구입 품목. 그럼 또 뭐? 사탕. 빨리 가. 왜? 사달라고 하니까. 외출 전 필요한 목록을 꼼꼼히 메모해 계획적인 쇼핑을 다짐했지만 과연 그렇게 될까요? 응? 뽀로로 두 개 사면 한 개가 공짜다. 저 살까? 저 위에 거. 왜? 초록색? 그럼 초록색 두 개 사고 노란 거. 됐어, 이제 여기 놓고 사탕 먹고. 여기 놓고 사탕 먹고 먹자.
거봉은 사지 말까? 아, 뭐 먹고 싶으면 사는 거지 뭐. 아니 한 송이 있어 집에. 한 송이 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게? 아니 그거 두 개 사. 그거 금방 먹어. 야, 두 개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쟁겨놓고 먹을 것도 아니잖아. 2주면 끝나지. 저거 뭐야 할인하는 거? 일단 사고 보면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 다들 공감하시죠? 게다가 각종 할인 행사와 흔히 말하는 원 플러스 원 행사의 유혹은 뿌리치기 어렵습니다. 어느새 적어온 메모지는 무용지물이 됐고 눈에 띄는 대로 손 가는 대로 카트를 채워보는데요. 아니, 보면 생각이 나는 거야. 다른 걸 자주 못 보기 때문에. 아, 그런 거야. 대부분 메모를 해갖고 오는데요. 또 와서 없는 물건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세일하는 상품이 있으면 더 사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애가 졸라서 뭐 과자나 이런 거는 좀 더 많이 사는 경우도 있고요. 네. 왠지 세일 기간을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 일단 필요 없는 것도 사고 보는데요. 보통 이렇게 한 번씩 장을 볼 때마다 드는 비용은 1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기본 10만 원 갖고는 뭐 아무것도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보통 한번 나올 때마다 최소한 15만 원 안팎?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요즘 또 채소값도 너무 비싸져서 네,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요번에 좀 과일을 좀 맛있는 거 먹어보려고 좀 비싼 과일을 샀어요. 네. 그런데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과하셨네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새로 사온 물건 정리부터 시작합니다. 냉동실은 항상 이런 것 같아요. 어느 집이나 나름 정리를 하고 있는데 뭐가 들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냉장고 안은 이미 포화 상태. 일단 안 먹고 쌓아둔 음식들을 골라내기 시작하는데요. 이거 언제 산 거지? 1년 넘은 것 같아. 수강 이거. 그리고 동주지 아이스크림 해준다고 사가지고 한 번에 먹고. 야, 이건지 이거 치즈 됐다. 치즈 됐어. 맞다. 이번에 정말 무례했네. 그럼 버려. 뭐였고요? 기억이 안 나는. 여기다 2007년 9월 21일까지 버려. 냉장고에선 해묵은 음식들이 마구 쏟아지고 결국 이것들은 식탁에 오르지도 못한 채 쓰레기통 행이 결정됐습니다. 이제는 정말 버리는 것 없이 깨끗이 먹어치우겠다는 다짐으로 새롭게 냉장고를 채워보지만 그 다짐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요? 음식물이 식탁에 오르기까지 식자재 수송, 유통, 조리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와 온실가스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을 먹지 않고 버리게 되면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와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는 것이죠. 음식물 쓰레기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게 되면 연간 18조 원에 이릅니다. 또한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도 약 6천억 원의 처리비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으로 큰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죠. 빵과 같은 가공식품도 흔하게 버려지는 식품 가운데 하나죠. 독일의 한 제과점. 이곳에선 매일 60여 가지의 빵과 30종류의 롤케이크를 생산합니다. 대부분의 제빵 업체들은 판매량보다 20% 정도 더 생산합니다. 우리는 이 비율을 비판매율이라고 하는데 사실 너무 높다고 생각해요. 초과로 생산된 빵은 결국 다 팔리지 못하고 폐기 처분할 뿐만 아니라 그만큼의 인력과 에너지도 낭비되죠. 낭비란 걸 알면서도 초과 생산을 멈출 순 없습니다. 소비자들은 언제나 진열대에 빵이 수북이 쌓여있길 원하고
혹시라도 다 팔려 텅 비게 되면 바로 불만을 표시하죠. 언젠가 대형 슈퍼마켓에서 제빵 코너를 운영한 적이 있는데 슈퍼마켓 관리자들은 저녁 때까지도 선반에 빵이 가득 진열돼 있기를 원했습니다. 점포 임대 계약서에도 오후 6시 30분까지 진열대에 빵을 가득 채워놓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죠. 한 번은 진열대가 조금 빈 적이 있었는데 그걸 슈퍼마켓 관계자들이 사진으로 찍어서 편지와 함께 보내왔어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임대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협박성이 담긴 내용이었죠. 팔리지 않은 빵은 바로 폐기 처분하는데요. 유럽연합 내에서만 매년 300만 톤의 빵이 폐기 처분되고 있습니다. 제빵사 롤랜드 슈레는 빵을 연료화시키는 기술을 개발해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조달하며 조금이나마 낭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빵은 나무와 비슷한 열량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무 조각과 혼합해서 태우면 엄청난 열을 발산해요. 이 방법을 사용하면 빵을 굽는 오븐을 충분히 가열하고도 남습니다. 다른 제빵 업체들은 저희보다 두 배는 많은 양을 그대로 내다버리고 있는데 빵을 연료화시키는 기술을 독일의 모든 제과점에서 도입하게 된다면 아마 핵발전소 하나를 닫아도 될 거예요. 프랑스의 한 대형 마트. 진열대에서 버릴 상품들을 골라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유통기한이 6일이나 남았는데도 이것들을 모두 폐기 처분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품질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이것들은 모두 유통기한이 6일 정도 남았는데 잘 팔리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모두 폐기 처분하죠. 사실 소비자들이 무엇을 얼마나 구매할지는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제품의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곧 먹지 못하게 될 걸 우려해 아무도 사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진열대를 차지하고 있는 것보단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게 더 낫거든요. 사실 대형마트에서 어느 정도의 식품이 폐기되고 있는지 그 수치를 파악하긴 힘듭니다. 폐기물 관리재단 연구원인 펠리스타 슈나이더. 그녀는 대형마트에서 버려지는 식품의 양을 측정해본 극소수의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저희 연구팀은 슈퍼마켓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연구했어요. 특히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려지는 식품에 대해 10주 동안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죠. 그 결과 슈퍼마켓 한 곳에서 매일 45kg에 달하는 온전한 식품이 버려진다는 걸 밝혀냈어요. 우리가 찾아낸 각 제품들은 식품안전법이 정해놓은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이었죠. 하지만 포장을 개봉했을 때 대부분 처음 가공된 상태 그대로였어요. 안전한 식품을 섭취하는 데 있어 유통기한은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나기 전에 이 음식들을 어떻게 판매해야 할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았을까요? 이 햄토스트나 피자 같은 것들은 포장도 뜯지 않았고 유통기한도 남았습니다. 앞으로도 2주 정도는 품질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다른 곳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어디나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죠.
소비자들이 무엇을 구입할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육류 같은 것은 유통기한도 짧아 자선단체에 기부조차 할 수 없죠. 이런 경우에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곳과 같은 대형 슈퍼마켓에서는 연간 500톤에서 600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합니다. 슬픈 일이지만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식품들도 많이 버려집니다. 더구나 제조업체에서 제품의 유통기한을 갈수록 짧게 표기하고 있어서 버려지는 식품의 양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큰 문제죠. 폐기물통이 가득 차면 압축기계에 넣고 부피를 줄인 다음 봉투에 담아 소각장이나 재활용센터로 보내집니다. 육류나 생선 같은 제품은 유통기한을 초과할 경우 건강상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모든 식품에 그와 같은 기준을 적용시킨다고 합니다. 판매상들은 버린 만큼 또 식품을 진열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것들 또한 채 팔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쓰레기 신세가 되고 말겠죠. 유통기한이 다가오는 식품은 상점의 이미지에 큰 손상을 준다고 생각하니까요. 음식 낭비가 비단 상점이나 우리의 식탁에서만 이루어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먹을거리의 생산지인 논밭에서도 음식 낭비는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것처럼 표면이 움푹파였거나 형태가 특이한 것들은 상품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외관상 보기 좋지 않다는 게 그 이유죠.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은 분류 과정을 거친 뒤 곧바로 폐기 처분해야 해요. 이곳에서 버려지는 감자는 총 생산량의 40-50%. 문제는 작물의 품질보단 상품성을 강조하는 현실입니다. 작물을 매입하는 업자들은 외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부합하지 않는 건 모두 돌려보내죠. 이러한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커도 안 되고 작아서도 안 됩니다. 소비자들은 품질보다 외관상 보기 좋은 것만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구분 오해입니다. 문제는 유럽연합 측은 고든 오이를 선호하는 중개업자들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고든 오이는 포장하기도 쉽고 슈퍼마켓에서 판매하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과 각국 정부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오랫동안 묵인해오고 있습니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작물을 폐기하는 건 매우 오래된 관행입니다. 이는 도매상과 중간 공급자, 소매상 등 식품을 유통하는 모든 관계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사항이죠. 이렇게 까다롭게 선택된 것들도 또 한 번 순환을 겪게 됩니다. 파리 근교에 위치한 농산물 도매시장. 세계 각지에서 온 각종 식품들이 질비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오렌지 880 상자가 쌓여 있는데요. 무게로 따지면 8,800kg에 달합니다. 모든 게 도매업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데요. 저는 이것들을 폐기해도 좋다는 허가장을 써줄 겁니다. 8.5톤 정도가 폐기되겠네요. 그렇게나 많이요? 아니요, 많지 않습니다. 8.5톤이면 이곳 같은 대형 도매시장에서는 그리 많은 것도 아닙니다. 어떨 때는 이보다 더 많은 양이 쓰레기통으로 직행하죠.
도매 시장에서 가장 많이 폐기되는 건 해산물류입니다. 너무 멀리 여행을 한 까닭에 제 몫을 다 하지 못하고 쓰레기 신세로 전락한 거죠. 이건 케냐에서 왔군요. 만 킬로미터를 날아와서 이곳에 오자마자 쓰레기 신세가 되네요. 가난과 굶주림의 아픔을 알고 있는 직원은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아직도 저 안에는 먹을 만한 식품들이 많이 남아서 마음이 아파요. 예전에는 인근에 거주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먹을 수 있는 것을 골라가곤 했는데 지난주에 이 주변으로 울타리가 쳐지면서 그것마저도 어렵게 됐어요. 엄청난 자원 낭비예요. 유통 과정에서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해야만 우리에게 전달되죠. 이런 중간 단계를 없애는 방법은 농가와 직접 계약하는 방법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낭비하고 있는 동안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곡물값 급등과 극심한 가뭄으로 동아프리카에서만 1,400만 명이 아사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치솟는 곡물값은 제2의 곡물 파동을 예고하고 있죠. Mit den Preisexplosionen 2008년 여름, 곡물 파동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40여 개국에서 수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부 나라에선 대규모 식량 폭동으로 인해 정권이 무너지기도 했죠. 조만간 식량 파동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2년 동안은 괜찮겠지만 만약 또 곡물 파동이 발생한다면 그 여파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빵이 전 세계적으로 주요 식량으로 통하면서 미래에 대한 수요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프리카 국가들이 식품 구매력을 충분히 갖춘다면 가격과 수요가 급등하게 될 겁니다. 현재에도 수요는 높지만 그만한 여력이 없을 뿐이죠.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악순환은 계속될 겁니다. 값을 지불할 수 없을 때에도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산업화된 나라에선 미래 절반 이상이 쓰레기통으로 던져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위해 빵을 굽거나 밀을 가공해야 하는 사람들에겐 지난해처럼 밀값이 두 배로 뛰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돈으로 밀을 반밖에 못 사기 때문이죠. 밀값이 폭등하게 되면 극빈국의 수천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피해는 바로 선진국 때문에 가중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다고 하루 지난 빵을 방글라데시나 아프리카에 보낼 수는 없지 않냐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죠. 하지만 가격을 낮춰줄 수는 있죠. 우리가 빵을 버리게 되면 그 결과는 밀값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빵을 많이 버리면 버릴수록 가격은 점점 높아지죠. 결국 우리의 과소비적인 생활 습관이 간접적으로 기아를 발생시키고 있는 겁니다.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려지는 식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덤스터 다이버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소매점이 문을 닫은 시간, 이들은 상점의 쓰레기통을 뒤져 음식을 가져갑니다. 오늘은 토스트용 식빵이 있네. 소보르빵에 보라색 무도 있어. 오늘은 양파가 많네. 다행이야. 이 딸기도 좀 가져가 볼까? 처음엔 쓰레기통에 손을 집어넣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설거지할 때 쓰는 고무장갑을 끼고 그것도 불안해서 살균제를 뿌리기도 했죠. 비록 폐기될 물건이지만 아직까진 상점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들의 눈을 피해 이렇게 밤늦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가난해서가 아니라 음식 낭비 풍조가 만연한 시대에 대한 저항으로 이런 행동을 합니다. 저는 이 일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구 반대편에선 매 순간마다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소비를 줄이고 버려지는 식품을 줄여서 기아를 막는 데 조금이나마 일조를 하는 거죠.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문제예요. 슈퍼마켓들의 사업 전략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보기 좋은 제품이 많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요. 따라서 물건의 상태가 조금이라도 좋지 않으면 바로 버려져요. 그들은 판매상들이 버린 식품들이 얼마나 안전한지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유통기한은 식품을 버리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딘가에서는 빵 한 조각조차 구할 수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걸 뻔히 알고 있지만 유통기한은 이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음식을 버릴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죠. 일부 판매상들은 사람들이 유통기한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유통기한은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척도인 것은 사실이죠. 식품에 관련된 안전사고들이 하도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식품에 대한 불신들이 상당히 팽배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뭐가 법적으로 벗어난 경우라면 다 이건 먹어서는 안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뭐 식중독균이 나왔다 했을 때 식중독균이 얼마만큼 나왔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임에도 불구하고 나왔다 안 나왔다로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유통기한이 지났다 해서 모두가 다 해로운 거냐, 해롭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모두가 다 그것은 해로운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대형마트나 상점에서는 유통기한이 다가오는 식품을 대부분 할인 판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또한 좋은 식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라 할인 상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아,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거야. 16일이 뭐야? 14일이니까 이틀 남았더라. 공사 이틀에 서로 좋은 거지. 싸게 먹고 여기는 저희 처분 안 하고 버리지 않고.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또 그 안에 소비를 시키니까는 싸니까는 또 물건도 또 딴 것도 좀 좋고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만료되면 버려지는 것을 뻔히 알기에 소비자들은 불필요한 음식 낭비를 막기 위해 이 할인 행사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버려지는 음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나라마다 대안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뉴욕의 도심 속 농장도 바로 그것입니다. 도심 속에서 농장을 가꾸는 이 프로젝트는 사람들에게 음식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닭이 알을 낳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먹을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고 느끼게 되는 거죠. 빌딩이나 공장의 옥상을 텃밭으로 가꾸어 다양한 먹을거리를 생산해냅니다. 뉴욕은 공터와 공동정원이 많아서 양봉과 텃밭을 일구기에 더없이 좋은 지역이에요. 지난해만 해도 약 20톤에 이르는 작물을 수확했죠. 말 그대로 뉴욕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선 식품의 외형이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이 준 먹을거리에 대한 고마운 마음만 자랄 뿐입니다. 또 다른 대안은 공동체 지원 농업입니다.
농가에선 작물을 수확하는 대로 근처에 있는 분배센터로 보내기만 하면 되는데 저희 단체에서는 반경 300km 거리에 있는 농가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 지역의 주민들은 시중 가격의 절반에 달하는 비용으로 매일같이 유기농 채소와 과일을 먹을 수 있어요.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지역 농산물, 이것을 로컬 푸드라고 합니다. 겨울에 처음 가입을 했을 땐 종류가 많지 않아서 실망을 했었는데 이젠 싼 값에 질 좋은 채소를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우리 아이가 아직 어려서 아무거나 못 먹이고 일부 식재료에 대해서는 알레르기도 있는데 이곳 채소와 과일은 신선하고 깨끗해서 아이도 많이 건강해진 것 같아요. 농부들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한때는 하나의 생명이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사람은 살기 위해 작은 콩 한쪽이라도 그 생명을 취해야 하죠. 따라서 살아있는 생명에게 늘 감사합니다. 함부로 죽이거나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음식을 버리는 건 생명을 낭비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누군가의 삶을 빼앗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먹는 식량이 살아있던 생명이었다는 것을 생각조차 안 하죠. 우리나라도 로컬 푸드가 빠르게 정착돼가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에 위치한 이 농가도 여러 차례 유통 단계를 없애고 도심의 생활협동조합 매장으로 직접 물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물품을 소비하는 소비자, 그다음에 물건을 생산하는 생산자, 일하는 실무자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그 계획적인 소비를 하는 측면과 그 생산자들에게 그 소비될 수 있는 양을 미리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3일 전에 주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생산자는 정확하게 그 정도의 양만 딱 생산을 해서 그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시스템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작업을 해서 그 물창고에서 내려왔던 차량이 다시 올라가는 길에 산지에서 물건을 올라가서 그게 다음날 아침 그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공급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수송 거리가 짧아 포장과 가공도 간소화하다 보니 농산물의 신선도가 높은 것은 물론 버리는 것도 전혀 없답니다. 가격도 비싸지 않고 저기 전농약이고 요리할 때 뭐 아무래도 뭐 양배추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껍데기 같은 거 그런 게 많이 쓰레기가 배출되고요. 사실 그런데 여기는 좀 다듬어서 잘 나서 나와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일부 시장과 다른 점이 바로 저희는 계획적인 생산과 계획적인 소비를 한다는 것인데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소비 예측을 끊임없이 진행을 하고요. 그런 수요량에 맞춰서 생산량도 알맞은 만큼만 생산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손실되는 식품의 양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로컬 푸드는 생산, 유통, 판매, 소비에 이르는 모든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이 큽니다. 그대로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먹을 것, 또 그 지역에 가까운 곳에 있는 먹거리를 먹을 것,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 계절과 가까운 상품을 먹을 것, 이게 가장 우리 사람들한테 건강한 먹거리라고 한답니다.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게 로컬 푸드입니다. 더군다나 또 로컬 푸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게 외국에서 들여온 작은 바나나나 통조림이나 이런 게 굉장히 식품 마일리지가 깁니다. 탄소 배출을 굉장히 가져오는 그런 식품이어서 오히려 자기 주위의 상품들이나 자기 주위의 식품들이 우리 사람들한테는 가장 건강하다고 보기 때문에 로컬푸드 정책을 저는 더욱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확산시켜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현명하게 구입한 식품, 가정에서도 알뜰하게 먹어야겠죠. 아침 식사가 끝난 후 뒷정리가 한창인 정옥희 주부. 음식물 쓰레기 배출이 거의 없는 알뜰 주부죠. 또 먹을 만큼 덜어서 먹고 음식물 쓰레기 나가지 않기 위해서 조금은 그냥 생각하고
하는 편이에요. 요리하고 남은 양파, 그 다음에 먹고 남은 과일, 조리하고 남은 두부 반쪽, 옆에 이렇게 붙어있는 거 사서 반쪽 먹고 반쪽 남겼다가 다음에 활용하고. 그날그날 먹을 양만큼만 식품을 구입하는 습관 덕에 냉장고가 꽉 채워질 날이 없습니다. 불필요한 음식은 이렇게 저장해 놓지 않아요. 그때그때 신선할 때 사다가 조리해서 먹고 그러는 편이에요. 또한 우려 먹고 남은 찻찌꺼기는 말려서 비료로 사용하거나 이렇게 베개 속으로 활용합니다. 이걸 그대로 그냥 젖은 상태로 이렇게 버리게 되면은 음식물 쓰레기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에도 좋고 향기도 좋고 그래서 이제 베개로 만들어서 아이 베개 만들어 봤어요. 또 모아지면 더 만들고 아까 요만큼 모아지면 한 달 정도 먹는 양이 나와요. 말리면. 정옥 퀴즈부는 대형마트를 이용하지 않고 늘 재래시장을 찾는데요. 원하는 양만큼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시금치 한 그릇 얼마예요? 아, 2,000원이요. 2,000원이요? 네, 한 그릇만 주세요. 예. 자연 양식 그러는데 네, 자연으로 한 200만원, 요거는 7,000원. 아니요, 200g만 주세요. 200g? 예. 네. 조금은 부족하게 사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많이 사다 놓으면은 오늘 먹지 않으면 또 재고가 남아서 그게 먹지 않으면 쓰레기로 될 수도 있는데 딱 제가 몇 그램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한 만큼 살 수 있어서 편리해요. 그러니까 대형마트보다 재래시장이 더 사실 가격도 싸요. 신선하고. 구내 식당의 음식물 쓰레기도 골칫거리 중 하나죠. 여느 구내 식당과 다를 것 없어 보이는 평범한 곳이죠. 하지만 이곳은 작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우수 실천 사례 부문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곳입니다. 하루 200여 명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는 이 식당에서는 잔반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요.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정확히 100% 정확하게 그 음식량을 낮출 수는 없지만 최대한 시차 조리를 통해서 음식으로 버려지는 양을 최소화시키고 있고요. 미리 음식을 만들어두지 않고 배식 현황을 보며 식당 이용객 수를 예측해 그에 맞게 조리 분량을 조절하는 것이죠. 네, 저희가 캠페인을 실시하기 전에는 고객 한 분께서 버리시는 양이 150g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운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면서 이게 보시는 것과 같이 서서히 줄어서 2008년 6월에 드디어 이렇게 잔반통도 없애고 2010년 현재까지도 계속 음식물 쓰레기는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홍보를 통해 잔반 줄이기의 필요성을 호소했고 아예 잔반통까지 없애버렸습니다. 음식을 버릴 곳이 없어지자 사람들이 음식을 남기는 일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죠. 시차 조리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오늘은 잔식이 어느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 예전에는 대량으로 만들어서 많이 버리고 그래서 버리는 양이 지금 오늘의 이 양이 한 10배 정도 됐었거든요. 하지만 이곳의 가장 큰 성과는 음식을 대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많이 가지고 와서 남기고 했는데 요즘에는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먹을 만큼만 딱 가지고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뭐 체중 조절이라든지 뭐 이런 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괜찮이라기보다는 그게 지금 어떤 사회의 트렌드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웰빙 시대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음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모르겠지만 배불리 먹는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건강식을 자기가 원하는 양에 맞게 먹는다는 어떤 그런 부분하고 잔반 안 남기는 부분하고 상당히 잘 맞는 것 같아요.
개인과 사회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지금 국가적으로도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늦은 밤에 이루어지는 전주시 음식물 쓰레기 수거 현장. 전주시는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될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범 실시 지역입니다. 찍으시는 게 뭐예요? PDA요. 이제 기록 장치인데 여기에 이 전자 태그가 있거든요. 누가 몇 리터 용량을 한 달에 몇 번을 버렸는지 그거를 기록하는 장치입니다. 공정한 요금 부과를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목적은 이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서 환경을 보호한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전파를 이용해 먼 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인 RFID 방식을 도입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과 배출 장소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내던 것과는 달리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자신이 버린 양만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종전에는 그 업종별, 면적별로 수수료 부과를 했었는데 지금은 RFID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그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줄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거 운반 차량에도 RFID 태그가 부착돼 있는데요. 이게 이제 큰 차는 5톤 차량은 큰 길에 다니면서 70m하고 120m, 그다음 작은 차량, 라보 차량은 골목골목 다니면서 작은 수거, 이제 일반 가정에서 버리는 조그만한 것 같아요. 이렇게 주소 보이잖아요. 번호가 이 번호가 여기에 이게 지금 안테나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하고 한 10cm 이내 이상 근접하면은 얘를 인식해서 읽어드려서 이 사용자의 주소, 그다음 관리 번호, 무게가 우리 컴퓨터에 입력이 돼요. 입력이 되면은 처리장에 가면은 그 자료가 전주시청 그 컴퓨터로 무선 인터넷으로 날아가요, 자료가.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그걸 정산을 해서 요금을 부과되죠. 그게 버린 만큼, 쉽게 말해서 이 사용자가 버린 만큼의 요금이 부과가 되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도입 후 한 가정이 한 달 평균 내는 수수료는 1,100원 정도. 예전 3, 4천원씩 내던 것에 비하면 오히려 수수료가 절감됐습니다. 전주 시민으로서 어디 식당에 가보면 이제 음식을 내주는 반찬 가짓수는 가짓수지만 필요 이상으로 반찬을 많이 담아주진 않죠. 왜 그러냐면 그거 잔반으로 다 나가야 되니까. 먹을 만큼만 주어서 음식량을 줄이고 대신 다른 거 이제 서비스 질을 높이려고 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음식량이 줄을 수밖에 없고. 수거한 음식물 쓰레기는 폐기물장으로 보내져 자원화시킵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실시 2년째. 전주시는 예전보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12% 정도 감소했다고 하네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뒷받침된 결과죠. 우리나라가 1년에 25조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는 그런 금액이기도 합니다. 1인당 말하면 0.26kg인데 작은 반찬 하나를 줄여주시는 것이 1년에 10조 이상의 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겠고요. 또 세계적으로 1달러 이하를 가지고 먹고 사는 민족이 8억의 인구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역할도 되겠고요. 온실가스를 줄여주는 국민들의 작은 실천 하나도 작은 음식물 하나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여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음식을 소비할 때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 대상이 개인이든 기업이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으로 세계를 구하는 법. 여러분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정말 중요한 핵심인 주부들이잖아요. 우리 주부들이 또 아이와 식구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 뭐 전 세계를 위해서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한다면 많은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부들이 앞장서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 자신을 비롯해서 좀 반성하는 마음이 듭니다.